단지 샤넬 화이브 몇 방울을 입고 잔다는 여인 두 번째 이야기. 라이프지 특집 기사에 반응은 선풍적이었고 나를 동정하는 여론이 일어나 나와 계약을 맺고 있던 20세기 폭스사는 눈물의 입지전이라는 컨셉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요. 비록 영화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나는 가장 몸값이 비싼 음악의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라이프지의 특집 기사로 누드 모델의 전력을 면죄받은 나는 본격적인 정상급 여배우로 발돋움을 하지요. 이듬해 막 창간한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는 내 누드 사진으로 창간 후 커버를 덮을 정도. 1954년 나는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화적 야구 스타와 할리우드 최고 여배우의 결혼 소식은 1년 이상 모든 신문의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혼은 야구선수의 잦은 구타로 불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금발의 푸른 눈과 가느다란 허리, 그리고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가진 백치미 육체파인 나는 언제나 배우지 못한 것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1956년 세 번째 남편으로 유명한 희곡 작가 아서 밀러를 택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의 결혼도 두 번을 유산한 끝에 3년 반 만에 이혼을 하지요. 그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10대 때 거듭된 낙태 수술로 내 자궁은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나의 남성 탄력은 끊이지 않았고 프랭크 시네트라, 말론 브랜도, 이브 몽땅, 케네디 대통령 형제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까지의 영문 등 내가 침대 위 빈 약병 옆에서 의문의 알몸으로 발견되기까지 누드 사진 작가, 음악 감독, 잡지 기자,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등 수많은 남성들이 내 섹스 파트너였지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은 외롭게 살다 간 불쌍한 여인의 일생입니다. 한때는 마피아가 케네디를 움직이기 위해 나를 몰래 소개했다는 소문과 쿠바의 카스트로가 반미 성향으로 돌아선 것이 케네디가 자신과 멀로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죽인 결과라는 등 많은 소문들이 난무했지요. 1961년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나는 케네디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과대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은 고작 5천 달러. 포르노 출연과 성의 상품화를 몰고 온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은 나는 섹스 심벌이라는 표현을 정말 죽도록 싫어했지요. 그리고 내 마지막 말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